컬러 코드가 이렇게 복사가 돼요. 복사된 거 보이시죠? 안녕하세요. 스테리 빛나입니다. 많은 학생분들이 색상 고르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색상 잘 고르는 방법 세 가지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할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색상 조합 사이트에서 색상을 참고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어도비에서 발표한 새로운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가 없더라도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방법은 기존 일러스트레이터에 있는 방법입니다. 먼저 내가 원하는 객체를 셀렉션 툴로 이렇게 선택을 해 주세요. 저는 그룹이 되어 있는데 해당되는 거를 다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상단으로 올라가면 동그란 모양, 리컬러 아트웍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컬러 라이브러리를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키즈라는 카테고리를 선택한다면 그거에 해당되는 그런 컬러들로 여기가 채워지게 돼요. 다른 걸로 한번 골라볼게요. 만약에 푸드에 아이스크림을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마치 그 아이스크림이 떠오르는 그런 색감들로 알아서 이렇게 입혀지게 됩니다. 너무 편한 기능이죠? 눌러보면서 이것저것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하나의 색깔에서 파생되는 색상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사이트를 참조할 수도 있지만 일러스트레이터에 기존의 그 기능이 있어요. 자, 일단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객체를 하나만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단에 컬러 가이드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맨 왼쪽에 지금 현재의 색상이 지정이 돼 있는데 이걸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색 조합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살펴보시고 원하는 색감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잘 어울리는 색상을 이렇게 골라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좋은 기능들이 있는데 활용을 좀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기존에 있는 기능을 일단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외부에 색상이 잘 조합되어 있는 사이트들이 많은데요. 그 웹사이트를 참고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이 컬러헌트라는 사이트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이트들이 있어요. 더 많은 사이트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구글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많이 나올 겁니다. 일단 저는 자주 사용하는 이 컬러헌트라는 사이트에서 색상을 가져오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컬러 조합들이 많이 있습니다. 좌측에서 내가 원하는 색 조합을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마음에 드는 색상을 골라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여기서 이 컬러 조합을 사용을 하고 싶어요. 마우스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면은 뭔가 숫자랑 영어가 이렇게 나오는 걸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그 숫자 영어 조합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해줍니다. 이게 컬러 코드인데 이 컬러 코드가 이렇게 복사가 돼요. 복사된 거 보이시죠? 그 다음 이제 바로 일러스트레이터로 와서 내가 변경하고 싶은 부분의 객체를 선택을 하고 좌측에 fill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컬러 피커를 열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바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Ctrl V. 자, 그러면 내가 방금 가져온 색이 이렇게 위에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OK 해주시면 되겠죠. 짠! 그러면 이렇게 색상이 가져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여기 있는 색상들을 복사해서 가져가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어도비의 새로운 신기능을 활용을 하는 방법인데요. 구독을 하고 있는 유료 사용자여야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일단은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좌측에 보면은 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베타 앱 눌러주시고, 저는 지금 일러스트레이터 베타가 설치가 되어 있지만 아마 안 되어져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설치라고 뜰 건데 설치를 눌러서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베타 앱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방금 설치한 일러스트레이터 베타 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파일을 열어주시면 돼요. 화면은 크게 다르지 않죠? 근데 여기에 이제 추가된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일단 마찬가지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색상을 바꿀 객체들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아까 전에 사용했던 리컬러 아트웍이라는 아이콘을 다시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옆쪽에 뭔가 메뉴가 하나가 더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Generative Recolor라는 메뉴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 기능은 AI가 탑재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 프롬프트 명령어를 입력을 해주면은 그대로 분위기를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죠? 예를 들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지금 단어를 입력합니다. 그냥 떠오르는 거 아무거나 적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그거에 어울리는 다양한 결과물들을 아래쪽에서 볼 수가 있고요. 제가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색감이 좋네요. 뭔가 여기에 명령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 하면은 이 아래쪽에 있는 샘플을 그대로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짠, 그러면 지금 좀 더 화려한 결과물들이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바로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리컬러 메뉴로 돌아가면 여기서 좀 더 세세한 그런 색감들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Generative Recolor라는 신 기술을 사용을 하면 디자인 작업을 할 때 색상을 고르는 수고는 이제 많이 덜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처음에 굉장히 놀랐던 기능인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색상 잘 고르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수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